2020년 11월 10일. 야, 어떡해! 뭐야, 이게! 네. 이거 제일 읽어주세요. 깜짝 놀랐어요. 왜요? 왜 부르는데요? 자, 여러분들을 아침부터 깨운 이유는 연말을 맞이해서 서로에게 진심 어린 편지와 선물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주는 사람한테는 비밀로 하시면 돼요. 아니 저처럼 비밀로? 5만 원까지는 회사에서 지원해 드리지만 초과 시 개인의 사비로 충당하시면 됩니다. 5만 원 괜찮나요? 5만 원 괜찮아요. 5만 원 추가하면 어때요? 10만 원 한 촬영에 SS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요? 5만 원 합시다! 5만 원 합시다. 기동씨, 혹시 아무한테도 못 받는 사람 생기면 어떡해요? 그럼 회사에서 그냥 좀 얘기해주면 안 될까? 아, 근데 진짜 슬플 것 같은데. 자, 내 그거 비어있어. 오케이. 자, 그럼 씻고 일단 출발. 난 늑상품이라서 좀 빨리 출발할게. 아, 그거 아니야. 일단 얼른. 아니, 머리 감아, 진짜. 한 번 더 감을까? 아니, 아, 잠깐만. 그러면 내가 옷 벗겨줄게. 빨리 씻겨줄까? 자, 응? 나 가자. 야, 얘는 남아줬어! 무조건 서로한테 살기로! 아! 언제? 야, 재미없어. 아, 서로를 근데 너네 믿는 건 아니지? 너네 서로 안 믿잖아. 걱정, 얘들아,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얘네 어차피. 아, 말을 왜 그렇게 해! 이간질해! 아니, 말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와! 누나인데. 내 생각을 얘기하고 있네. 괜찮아. 아빠가 진짜 서로이 중요한 거 같아. 너 그래. 줘봐. 아니, 우리 진짜 그렇게 얘기하나? 야. 무조건이야. 난 재열이 챙기지. 야, 알지? 아까 전에 알지? 알지? 야, 정치질 좀 그만해. 몇 개야? 나 어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니까. 야, 정재열 영혼 팔았어. 아, 야, 누가 봐도 거짓말이잖아. 아니 근데 우리 그거 룰을 잡자. 솔직히 커플끼리 서로 주는 거 너무 재미없다. 왜냐면은 오늘이 아니더라도 서로 선물을 줄 거 아니야. 뭐 아니? 잘해요. 뭐 아니? 아니? 그건 너의 착각인데? 가방 두 달에 한 번. 아니? 선물 안 해주게 됐는데? 아니? 이게 회사 돈을 톡 쓸 생각이 기분인데? 아니? 회사 돈 뭐야? 야. 예쁘다 예쁘다 정말? 예쁘다 예쁘다 픽스타일. 야, 정재형 5만 원 못해서 회사 돈으로 선물 주려 그래. 사랑해. 나도 사랑해. 아. 양기로. 나 기억들어. 가. 가. 너 잘 가. 야, 오늘 건강 상태 좋네. 건강 상태 좋아. 아, 진짜 토한다. 아니야. 진짜 토해. 귀여운 녀석들. 아, 뭘 사지? 먼저 편지를 쓰면서 좀 뭘 살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팔찌 안 적이는데? 어떡하지? 아, 일단 배고프니까 밥을 먼저 먹으러 갈래요. 제가 오늘 선물을 줄 사람은요, 자기 관리를 4명 중에 유일무이하게 못하는 사람, 정재열. 사실 애들은 자기관리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정재열은 자기관리를 안 해요. 재열이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영양제를 살 거예요. 조금 그런 걸 살려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집밥을 이렇게 해주셔서 시간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그러면은 엄마가 네. 도시락 싸줄게. 어, 진짜요? 도시락 싸는 거야, 뭐.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 기동이에요. 아. 잘 지내셨어요? 네.
웬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두 시간 전에 미리 연락드릴게요. 저는 어떤 선물을 할 거냐면 지내 좋은 선물을 하는 것보다는 약간 가족의 그런 사랑을 좀 느끼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선물을 해서 현서 어머니, 제이 어머니 손편지와 집밥을 들고 가겠습니다. 조금 돈을 많이 쓰는 것보단 좀 더 이게 보람찬 선물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그럼 혹시요 친구한테 영양제 선물해 줄 건데요 되게 햇빛을 못 보고 그리고 장도 안 좋아요. 입술도 혈색이 없어가지고 안약을 사줘야겠어요. 눈 작아도 안약 넣을 수 있죠. 진짜 의미 있는 어떤 뭔가 의미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어요. 뭐야? 어 제이야. 영서야. 어. 어디야? 나 지금 밖에. 뭐 사러 갔어? 나 뭐 샀어? 뭐 샀다고? 어 샀지 선물 샀지. 내 거? 아 그럼. 어떻게 니 컷은 딱 전화 오냐? 저 진짜 내 거 샀지? 어! 진짜로? 너도 내 거 사고 있어? 믿을게. 아니 나는 아직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 나 이제 너 선물 들고 집에 먼저 가 있는다. 어 알겠어. 그래 사랑해. 어. 내 거 샀다는데? 아 내 현서 거짓말 진짜 못하거든요. 저도 선물을 받고 살아야 되잖아요. 제 상자에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슬프니까 이렇게 정치를 좀 해줘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편지를 쓰러 갑시다. 현석 거 사요 진짜. 바로 냉장고에 주세요. 어 벌써 있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네. 현석 선물을 샀는데. 근데 현석 거만 사도 되겠지? 서운하려나 애들이? 기둥이까지만 사줄게요. 버블리 힐스, 버블리 힐스, 웨이크 업 버블리 힐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물이 훨씬 잘생겼구나, 기준이가. 감사합니다. 에이, 고맙다. 제이 챙겨주고 그래서. 제이 전화 안 받죠, 집에서? 아니야, 잘 받아. 딴 동안 안 받았죠. 어, 약속했거든. 뭐라고 약속했어요? 어? 쫓아간다고. 전화 안 받으면요? 엄마가 쫓아간다 그랬지. 야, 어? 갑작스럽게 막 해갖고 같이 먹으라고.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 왜 이렇게 많이 해주셨어요? 아니, 너네 같이 먹어야지. 뭐예요, 전부 다? 밥이랑 밥하고 겉절이하고. 왜? 내가 잘 좀 챙겨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재율이랑 저 뭐야, 혼인신고 전 시키려고. 지금? 글쎄. 농담이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이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그래, 네. 너무 많이 해줬어. 대박. 현서제의 연말 선물은 가족들의 따뜻한 사랑을 좀 느끼게 좀 해야 되겠어요. 제 선물이 제일 좋겠죠? 여보세요? 지동아. 내 선물 샀어? 어 샀지. 내 거? 어 난 너 거야. 너 내 거야? 응. 응 기대할게. 너 내 거? 응. 왜? 응. 얘 백타 내 거 샀다. 어 반지. 이 반지 너무 갖고 싶어. 그래서 여기 목이 비어 있거든요. 목걸이 없이. 약간 목걸이? 솔직히 제이도 제 거 샀을 것 같아. 제이는 약간 착해가지고 네 명 거 모든 걸 다 샀을 것 같아. 무거워. 5만 원 빼고 한 15만 원 더 쓴 것 같은데? 제가 사비로 다 샀어요. 연말 참 훈훈하다. 양손 가득 들고 가는 뭔가 엄마의 마음이랄까? 아침에 나왔는데 저녁에 뭐였대요? 아 너무 힘들어. 야야야 나 약하다. 아무것도 못 받은 사람이 나와도 절대 삐지기 없어. 아 나 할 것 같아. 쿨하게 해야지. 어. 약속 직접 주는 거지. 약속 하지 말 걸지 마. 아 왜 혼자 벌써 삐져. 뭐해 쿨하게 하자. 자 그러면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상자에 하나씩 넣읍시다. 오케이. 어떤지. 어떤지 왜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 들어가. 그 사람이 이 선물 봐도 정말 좋아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안하다. 마음은 좀 훈훈해지네요. 또 다 내 거 넣었죠? 에휴, 이것들. 저는 그렇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동아 듣고 있지? 행복해라. 누구부터 까볼까요? 자, 누구부터 깔까요? 저 안 돼. 우순님 먼저. 우순 씨 먼저? 아이고. 우순아 먼저. 아, 나 이거 들려면 운동 좀 해야겠다. 아니야, 푸시업 몇 개 못 하잖아. 어, 뭐야? 뭐가 있어? 뭐 있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한테 맞으면 총 4개 있는 거잖아요, 그치? 와. 뭐야? 까주세요. 뭐야? 하나. 네. 둘. 나무. 두 개. 얘 무난하네. 하나 영풍 공부에 사는 제 친구 할게요. 누가 그냥 저만 찾았어. 누가? 일단 영풍 공부 마음에 안 드네. 네. 어, 뭐야? 아니, 왜? 아니야. 세 개 있습니다. 네. 뭐야?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5년 후 나에게. 5년 후 나에게. 정희동 씨도 같은데요. 어? 뭐야? 어 뭐야? 야. 뭐야? 가면과 조금 자신감. 아 좋았다. 그다음에 멋있으면 망경. 어 멋있는데? 어, 보자. 우서트? 다음에 보자. 오케이. 그 가면이랑 안경 준 그 편지를 일단 읽어봐야지. 아 편지. 가면 먼저. 우와, 어, 프린트를 했어. 오케이. 한번 읽어봐. 우와. 왜 프린트를 했지? 글씨체 추적을 막기 위해서인가? 오케이. 안녕하세요, 우수씨. 요즘 많이 힘들죠? 우리 나이 28살.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겪고 있는 그 시기에 우수씨 역시 고민이 많아 보여요. 우수씨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걸까? 또 난 잘하고 있을까? 잘해야만 하는데 점점 등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그 부담감들이 온전히 보인답니다. 이게 정지열이네. 특히 요즘 카메라 앞에서 원래 김우순의 모습이 아닌 어떻게 시청자에게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까를 걱정하며 또 다른 김우순을 연기하는 우순씨가 속으로 얼마나 부담스럽고 어려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왜냐면 저도 똑같이 느꼈거든요. 웃지 못하는 한 명. 저도 처음엔 재열이도 처음엔 카메라를 낯설고 정재열이 아닌 내 모습을 연기하고 그 결과 재미없다 하는 거 재미없다 아유, 재미없다 하는 거 없다 등 얘 소리를 들으며 방황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순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이 선물 받고 조금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또 다른 김우순이 아닌 진짜 김우순을 보여주세요. 제가 아는 우순 씨는 누구보다 재미있고 매력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왜 선물했냐면 그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카메라가 어색하고 네. 이렇게 낯가리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그때 되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네. 지금 막 우수 씨가 그러는 것 같아서 가면 쓰면 남들이 나를 잘 안 보이니까 편하게 좀 방송을 했으면 좋겠어. 근데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일단 선물이 두 개라는 게 부담해. 최근 첫 번째는 두 선물의 공통점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찰 그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럼 둘 다. 그리고 반쪽알이를 썼어. 네, 반쪽알이를 썼어. 아 내용이 중요하잖아. 아 그렇구나. 알았어. 아니 안 왜 이렇게 말해. 그만 4명이에요. 이따 보자. 그 우순 우순아 요즘 많이 힘들지? PD에서 크리에이터로 전향하고 생각 고민들 많겠지만 너는 충분히 잘할 것 같아. 항상 남들 배려해주고 생각이 깊은 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워. 읽어줘. 갑자기 당사자가 읽어주는 건데 그래. 앞으로 그런 인간 김우순의 매력을 많이 보여주길 바랄게. 세계 제목처럼 5년 뒤엔 멋진 김우순을 기대할게. 아 이게 우순 씨가 좀 많이 힘들어해요. 아, 좀 되게 많이 힘든 것 같아가지고. 어려워하고. 저도 이제 뭐 삐끗하면 재미없다. 똑바로 해라라는 사람은 그 순수한테 맨날 그지. 우리 같은 재능충들은 이런 마음 공감 못한다. 이제 너희같이 재능 없는 애들끼리 서로 이제 그래. 지지 못했구나. 그래. 웃기게 생긴 것도 재능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만족해요? 아,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아주 메시지가 깊네. 아, 진짜. 자, 김우승 두 개 나왔어요. 아, 부럽다, 그래도. 아, 나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맞아. 맞아. 아, 네. 되게 감동적이네. 진짜. 다음 누구 갈까요? 기동님. 어, 오, 벌써? 뭐 좀 들어있다 보네. 한번 볼게요. 네. 어, 과연. Empty box, empty box. 뭐, 아, 뭐야, 이게 있어요. 뭐야, 이게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다행이다. 아, 시발, 다행이다. 똥 들어있는 거 아니었네? 똥이. 어? 하나.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 있어서 실망 하겠어요. 야! 죄송합니다. 들어가봐. 들어가고 있어. 들어가야 돼. 그렇지. 프라이 돼버리자. 프라이 돼버리자. 이상하다. 뭐야? 중마이. 중마이. 아이고. 설마 기준해갖고 중마이. 기준마이? 이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아,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름으로 붙여진 거 아니야? 예. 한번 읽어볼게요. 아, 좀 됐으면 좋겠다. 글씨체가? 고마워요, 재밌게. 야, 너 아니었으면 근데. 아, 제이가 읽는 거. 아, 그래. 기동아, 너랑 지내면 지낼수록 너의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장난기 많은 열정 많은 네가 이렇게 어엿한 리더가 돼서 20명 가까운 직원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니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 네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나도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올해는 이런저런 일들도 많고 좋은 일도 속상한 일도 많았는데 가끔은 그런 네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해. 너는 물론 이 일이 좋아서 시작한 거지만 때로는 그 일을 위해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하거나 쉬어가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런 너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나도 더 성장해서 너의 고민과 생각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게. 항상 응원한다 친구야. 이걸 산 이유는 금가루 뿌린 사케가 없더라. 조만간 술 한잔 하자. 아, 금가루 뿌린 사케 알아? 아, 알지. 그 뭐야? 제이랑 나랑 둘 여행을 간 적이 한번 있어요. 이거 얘기로 둘이서만? 가서 뽀뽀 했나? 술기로 그만둬!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제이야, 너 없었으면 나 X될 뻔했다. 제대로 망신당한 거야. 제이가 구했네. 야, 편지 좋다. 어, 내가 이거 잘 보관할게. 보내라. 나는 아니, 너한테 받고 싶지도 않아. 근데 넌 너무 싫은 거 아니야? 아, 이런 건 우리 어떻게 했잖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풀어야겠게. 아유, 내 슬슬 재밌다, 재인아. 자, 다음 누구 갈까요? 야, 마음이 편하네. 정재? 마지막이 나면. 정재? 있어? 야, 있어. 야, 다행인 거야, 다행인 거야. 우리보다 나 내가 봤을 때. 네. 태유지? 오, 뭐야? 왜? 야, 뭐야, 커. 야, 집에 있네. 오, 신발. 오. 아하하하하. 반스? 신발 샀어? 제이야, 고맙다. 오? 야, 저 뻔하다. 아니야. 제이야, 또? 신발 주면 더 뻔하는데? 헤엄치자는 얘기 아닌가? 아, 그게 말하는 거야. 아, 맞네, 맞네. 아, 헤엄치자는 의미 같은데? 이거부터? 네. 형은 간기는 그거지 아니야? 나 입술 까맣다고? 그리고 아이드로? 나 렌즈 안 끼는데? 편지를 읽어보자. 왜 이걸 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아직까지는 오케이. 비타민 D랑 렌즈 세척액. 네. 제이. 아, 대단. 재열이에게. 재열아, 항상 열심히 회사를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는 너가 대단하다. 그리고 멋있어. 너무 열심히만 하다 보니 너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영양제 샀다. 밥은 워낙 잘 처먹으니까 밥 먹고 영양제 한 알인가 두 알씩 챙겨 먹어라. 그리고 안약은 컴퓨터로 편집 많이 하니까 샀어. 조그마한 눈을 쫙 벌려서 촉촉한 안구 갖길 바라. 정재열의 혈색을 찾길 간절히 바라는 너의 마니또. 이거는 박현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제가 봤을 때 꼭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너무 고맙네요. 너무. 다음은 이거 일단 신발 뭔지 살짝 볼까요? 근데 발 사이즈를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 발 사이즈는 몇인데? 오, 신발! 오, 너무 예쁘다! 예뻐, 예뻐. 부럽다. 그래, 나 진짜 마음에 드는데? 270. 아니, 심플해. 70딱 맞아요, 저. 70이야? 네. 한번 신어봐봐. 우와, 우와야. 아니, 맞아, 예쁜데. 딱 맞아요, 지금 딱. 오, 예쁘다. 오, 잠깐, 오, 야, 신발 진짜 예쁘다. 딱 맞아, 딱 맞아. 현재 한번.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현재 한번 슬기 입어봐. 어, 기분 좋아. 맞다, 나 정말 했나봐, 아직도. 아유, 아니에요. 아, 이거 두 마이. 오케이, 오케이. 아주 마이. 바뀐 거 아니야? 투재열.
재열아, 내가 본 너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정말 한결같은 사람인 것 같아. 욕인가요? 나는 그런 너의 모습이 좋다. 너한테 짜증도 많이 내지만 네가 내 동료여서 든든하고 힘이 돼. 너한테 짜증내는 사람 여기서 한 명밖에 없거든. 왜 나 짜증 안 내나요? 동료들 짜증 안 내, 얘한테. 무잼에서 지금은 웃음의 아이콘이 된 너를 보면서 대단하고 배우고 싶어. 너라는 사람을 내려놓고 방송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유튜버로서 열정적으로 일하는 너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21년에는 내가 사준 신발 신고 더 성장하는 너의 모습 기대할게. 아니 더 있어. 신발 좀 구겨 신지 말고 제이랑도 맞아. 데이트 많이 하고 해. 내가 많이 사랑한다. 야 이건 제이는 아니네 확실히. 아, 아니네. 제이는 아니네. 승인은 아니네. 승인은 아니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야 감동적이다. 저도 오늘 많이 얻어봤는데요? 네. 어 그렇구나. 진짜. 야 나 평소에 술 안 먹고. 나머지 한 잔 까보자. 오케이. 네. 아 좋았다. 자, 가봅시다. 네. 야 뭐야 뭐가 있어 있어. 일로 여기다 놓고. 넌 기도했고 그랬으면 진짜 3년 동안 넌 지금 이제 구박받는다. 뭐야?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편지 편지. 아, 10초 후에 제가 드릴게요. 폭발. 혹시 어 뭐야? 네. 네. 읽어서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우리 딸 현서. 뭐야? 보기도 아까운 예쁜 우리 애기. 항상 엄마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착하고 착한 예쁜 딸. 올 한 해도 열심히 일하며 자기 자리 잘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견하고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뿐이네. 또 한 해가 가고 있는데 우리 딸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마음고생하며 오랜 기다림만 주게 해서 너무 미안해. 좋은 날이 올 거야. 우리 딸 공주처럼 키우겠다 약속한 거 꼭 지켜줄게. 그리고 우리 이쁜 고은이 언니 노릇 잘해줘. 너무 고맙고 많이 많이 사랑해. 앞으로 우리 딸하고 좋은 날만 있을 거야. 사랑한다 우리 애기 2020년 11월 엄마. 야. 어머님의 편지가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다음 선물은 뭐죠? 그거는 아마 뭐예요 선물? 아 귀엽네요. 뭐야 저기 하나 더 있어? 응. 얘 왜 이렇게 많어? 아무쯤인가 포장인가요? 이건 차가워요 지금. 음식이다 음식. 음식인 것 같아요. 좋았다 좋았다. 뭐야? 간장 게장인데? 야 너무 흐른다 너무 흐른다. 와 게장을 다.. 아 미쳤다 진짜. 네. 게장에 있는 편지부터 읽어봐. 네. 엄마 아니야? 내가 읽어줄게. 게장? 현서야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는 거 못 먹는 모습을 보면서 다이어트 끝나면 네가 좋아하는 간장 게장을 꼭 사주고 싶었어.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넌 먹을 때가 제일 예뻐. 2020년 참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다. 기쁜 일도 속상한 일도 많이 힘들었지. 고생 많았어. 항상 방송한다고 텐션 높게 하는 네 모습을 보면서 많이 안쓰러울 때도 있고 대견할 때도 있어. 네가 있어서 참 많이 힘이 되었어. 앞으로도 우리 힘내서 잘해보자. 지방에 타는 그날까지 항상 고맙고 미안해. 앞으로도 우리 친구로서 동료로서 잘 지내자. 야 이거 진짜 감동적이다. 아 이거 되게 감동적이다. 이거 참고로 그 진민 식당에서 어떤 거예요? 맛있다고. 아 너무 와, 미안하다. 이거 그 식당까지 가서 공수해 온 거예요? 아 예. 와 미쳤다. 그러면 미안하다는 얘기는 제이콜이 안 맞다는 얘기. 그렇게? 아까! 잠깐만. 제이 씨는 그러면 예. 다 한 거예요. 그렇지. 진짜. 그래서. 네가 받은 건 그냥 다 준 거에 사놨거든. 정말. 자 아. 이제 크림과 밴드. 네. 진짜 감동인데? 이거는 뭐야? 왜요? 이분. 와! 출력하시는 분. 출력하시는 분.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듯 하면서도 소심한 현서씨. 그래서인지 말로 인해 상처도 많이 받고 재열이에게 맞아서 상처도 많이 난 것 같아서 몸이 성한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물 준비했습니다.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것도 없나요? 깨고 상처 낸 다음에 약 주고. 유튜버라는 직업을 선택한 이상 앞으로 더 자신감과 당당한 모습이 필요할 일이 많아질 거예요. 그런 현서씨가 처음엔 어쩌면 유튜브에 맞지 않는다고 본인이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도 조금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분 돌아오셨네. 갑자기 좀 솔직해지시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 모습을 보면 누구보다 유튜버로서 재능있고 재미있는 매력있는 현서씨를 볼 수 있습니다. 저 말고 다른 친구들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 자신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응원하겠습니다.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한 선물인데요. 그러니까. 오 우리 통했네. 약국 이거냐? 야 약국에서 맞췄으면 졸라. 아 진짜로 약국! 우리가 통했어. 안돼! 어, 엄마 편지 어땠어요? 엄마요? 생각도 못해가지고. 그쵸 감동 받았죠? 네. 오케이. 아 자 제이씨 거. 자 오직해. 오 뭐가 있어? 하나요? 뭐가 있네요. 일단 하나 이상 있다는 거야. 하나 이상. 그럼 된 거야. 그럼 성공한 사람이야. 오 뭐야? 뭐야? 야.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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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까지? 네? 뭐야? 근데 뭔가.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오 뭐야? 닭갈비. 와 닭갈비네? 우와. 뭐가 있어? 편지 한번 읽어볼게요. 재열단어 재열단인가? 이것도 저 프린트 중이에요. 어. 누구야? 다른 사람들의 선물을 고르는 것도 고민을 했지만 제이씨의 선물 고르기를 가장 많이 고민한 것 같아요. 어떤 선물이 제이씨 마음에 가장 와닿을까? 고민 고민 끝에 저희가 예전 사무실에 있던 망우역에서 같이 자주 먹었던 간장새우를 사왔어요. 아 읽어보세요. 어, 직접 담가서 먹을 정도로 간장새우를 좋아하는 제이씨가 최근에도 먹고 싶다고 했던 게 얼핏 기억나서 사왔답니다. 라고 하려고 했으냐? 조사 결과 그 초밥집이 오후 5시에 문을 연다고 해서요 급하게 메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헐 대박. 헐 제이씨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메뉴인 신도림 닭갈비를 준비했습니다. 신도림에서 온 거야? 헐 이거 먹고 혹시 재열이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었다면 눈 녹듯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박. 분명 재열이도 매번 같이 맛있는 것도 못 먹어주고 데이트도 많이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아 또 요즘 카메라 앞에서 진짜 편해지고 마음에 부담을 좀 덜어놓은 것 같아 기쁩니다. 앞으로 더 재밌고 사랑스러운 모습 보여주세요. 화이팅! 미쳤다. 와 미쳤다. 어때요 이거 받으니까? 어? 아 너무 감동이야 진짜. 이거 제이가 재열이랑 데이트할 때 먹었다고 엄청 맛있다고 어, 좋아했거든. 제가 직접 구웠어요. 아 사과도 구운 거야? 거야? 좀 식었어. 야 되게 맛있다. 진짜 맛있다. 야 야, 왜 울어 왜? 야, 나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바닥 숨 갖다 온 거야. 다음 편지 제가 읽을게요. 아 읽을 거야? 이쁜 딸! 어 뭐야 나 손편지야 왜? 손편지네? 우와 예쁜 딸 이거 보면 깜짝 놀랄 모습 생각하니 괜시리 엄마도 기분이 좋아진다. 갑작스레 기준이 전화 받고서 우리 딸 감동 주려고. 그런데 막상 도시락 싸본 지가 오래돼서 유유. 요즘 얼굴 보기도 너무 힘들고 일하는 것도 많이 힘들지. 그래도 우리 딸이 선택한 일인 만큼 엄마나 아빠는 믿어. 다른 것보다도 일하면서 늘 웃고 행복하다고 느끼며 즐기는 너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한단다. 모두 다 잘할 수 있고 잘 될 거야. 딸 사랑해. PS 도시락이라고 싸다 보니 함께 먹으라고 싸느라 뭐야? 아들이 가는 것처럼 많이 담았다. 응?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생각하고 먹으려. 어? 이제 나오나? 11월 10일 아... 엄마가 어머니가 직접 싸주신 도시락이에요? 어떡해 뭐야 이게. 야 엄청만 있어 주셨어. 이거 봐. 야 무슨 일이야. 야 엄마 엄청 고생하셨겠다. 엄마 음식 오랜만에 먹는 거 아니야? 맞아. 우와. 맛있어? 엄마 맛이야.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너무 맛있습니다. 그 제이 엄청 울었어요. 왜 울어?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그렇지. 우리 딸 감동 받으라고 했어. 정말 잘 빠질게. 안녕. 하나 먹어. 야. 엄마. 엄마 나 편지 보고 울었잖아. 아 진짜? 응. 아니요 엄마가 집에 있었으면 사실
진짜 따주는 거 하라고 했는데. 엄마가 바쁘다. 바쁘니까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어. 저 기준인데요. 어색하다. 어머니. 어머니 다음에 장군님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런 줄 아닌 것 같아.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너무 감사해요. 엄마 안녕. 고마워. 안녕. 하여튼 뭐 2020년 너무 핫도그TV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저희가 하는 이런 컨텐츠들로 시청자분들 딱 보는 10분 동안이라도 재밌게 혹은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잊고 뭔가 감동이나 좀 재미를 잠깐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작지만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별것도 사실 안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세상을 바꿔보자 라는 마인드로 열심히 할 테니까요. 많이 지켜봐 주시고 더 이제 발전하고 실수가 줄어든 핫도그TV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년에 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박이다. 그치. 일단 여기서 밥을 익혀봐. 와. Yeah, 저거 뭐야? 야, 저 바위 뭐야? 아! 그거